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한 외갓집 다육이에 왔습니다. 아유, 고파요. 아주 속이 시원합니까? 멋들어지고 입이 악 소리 났어요. 예전에는 이런 거 하나에 평균 30에서 50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두번 정도 나면 50에서 약70 정도에 외국 상인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예요? 깜짝 놀랍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짬. 특별 세일 70%. 아, 슈퍼 블랙리스. 아, 이거 블랙리스. 그다음에 핑크닉스요. 아우, 오늘은 또 영어를 한 번만 써봐요. 쓰고서 도매가보다 더 저렴하답니다. 아, 우리는 도매 가격이라는 표현은 잘 모르지만 도매가보다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 제가 볼게. 요렇게 요게 혹시 두 개를 보면 요 아이와 요 아이의 차이점을 아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오, 잘안 보여요? 자, 일단은 사이즈 먼저 갈게요. 가격이요? 잠시만요. 자, 요 정도의 사이즈. 요 정도의 사이즈. 예, 가격은, 어머 세상에. 70% 세일은 얼마짜리를 70% 한대요? 그게 궁금해. 잠시만요. 일단 결제 금액은 4만원. 슈퍼 블랙리스, 슈퍼 핑크닉스. 앞에 쿠페리금 35,000원. 오, 얼마짜리길래 4만원이 70%야. 8만원. 15만원. 예, 15만원. 그, 이제 저희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1년, 2년 전에만 해도 이 아이들이 평균 30, 40 이상에 판매되었던 아이들인데, 지금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가격을 70% 할인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결국은 15만원짜리가 4만원. 결제 금액 4만원이에요. 15만원짜리. 자, 그러면 두 가지라고 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유, 그런 소리가, 그런 말이 어딨어. 자, 하나, 둘, 셋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 아이는 여기가 핑크가 돌아요. 핑크닉스, 슈퍼 핑크닉스. 그리고 핑크가 돌지 않는 아이는 블랙리스, 슈퍼 블랙리스. 자, 그럼 더 천천히 갈까요? 자, 얘는요, 핑크가 돌아요. 그러면 슈퍼 핑크닉스. 얘는 슈퍼 블랙리스. 얘는 슈퍼 핑크닉스. 자, 제가 한 바퀴 돌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슈퍼 핑크닉스. 핑크 돌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 같으면, 그럼 핑크가 좋아하냐? 블랙이 좋아하냐? 어이, 참, 말도 안 나오네, 날 더우니까. 좋다냐? 이렇게 표현해야지. 응? 핑크가 좋다냐? 블랙이 좋다냐? 자, 제가 볼 때는 두개 다예요. 왜? 두개 해도 8만 원인데, 예전도 아니에요. 현재, 지금 현재, 어디라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우, 인터넷 조회 좀 해봐. 그게 얼만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봐요, 얼만가? 해봐요, 얼만가? 아마도 현재 인터넷 가격보다는 50에서 약70% 이상 저렴해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두개다 사요. 두개다 삽니다. 두개 다. 아유, 세상에. 야는 핑크닉스 맞죠? 완전히 그 피멍리스네. 피멍리스. 그죠? 피멍이 이 정도면 가을만 되면 피멍이 쫙 들어요. 작년 1, 2, 3월 달 3개월 정도는 피멍이 딱 한참 유행을 해서 무조건 피멍 들으면 비쌌어요. 그랬더니 피멍이 다 빠지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빠지고 또 묵잖아요. 해 넘겨서 가을에 또 피멍이 물들어요. 자, 얘는 블랙릭스, 슈퍼 블랙릭스, 그 다음에 슈퍼 핑크닉스. 핑크 돌죠? 이렇게 해서 가격은, 결제 금액은 4만 원이고, 맞아요. 시중 현재 X땡땡이나, 맞아요. 온라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온라인 가격에 비해서 70% 저렴하면, 무조건 품는 게 임자죠? 그러면 두개 사지 뭐, 이렇게. 아우, 두개 삽니다. 예, 두개 삽니다. 그리고 나는 얼굴 하나짜리 말고 군생이 좋아. 군생이 좋아. 그러시면 이렇게 군생 하시면 됩니다. 아우, 피멍 들었네. 피멍 들었어. 예, 피멍이죠? 예, 피멍 들었죠? 자, 그 다음에 얘요. 아우, 이뻐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영상으로
블랙이냐 핑크냐 만약에 구분이 가지 않으면 핑크 분홍색 줘. 시커먼스 달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사장님이 택배 시에 그렇게 구분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4만원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요? 얘 뭔지 혹시 아셔요? 저는 알아요. 쿠페리. 그 중에서 금. 현재 실제로 시중에서 한 5, 6만원 정도 하죠? 아, 몰라요? 어휴, 세상에. 하울시아는, 잠깐만요. 자, 사이즈 갑니다. 사이즈 갑니다. 이 정도. 요 정도 사이즈였고, 가격은 제가, 아우, 그러면 확인을 해야, 왜냐면 제가 말로만 해서 또 혹시 구독자님들이, 아우, 저것이 말을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쿠페리금 35,000원, 맞지요? 에이, 맞죠. 두 개 합하면 75,000원, 맞지요? 맞습니다. 자. 이 쿠페리금은 가장 좋은 게, 하월시아 중에서도 쿠페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월시아고, 제가 볼 때 심줄이 다 물줄기가 보여요. 어우, 독특해요. 난 참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월시아 참 좋아해요. 예, 그리고 하월시아 더 좋은 게, 키우기가 좋은 게, 아우, 우리 집에 햇빛 들어오는데 다육이한테 다 양보했지요? 예. 바람 최고로 잘 들어오는데 창한테 다 양보했지요? 밀려난 자리에 이 하월시아를 놓아두어도 그저 묵묵히 다남다육 같아요. 누가 와서 치거나 말거나 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멋있어요. 아유, 똑같아. 아유, 얘가 다남이네. 그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쵸? 웃고. 아유, 자, 이 사이즈 같습니다. 뭐라고 칭찬을 더 많이 하고. 내가 어느 분한테 어저께 손편지 받았어. 참나. 그 강원도 원주 구독자님 보고 계시죠? 내 손편지 저희 별이다육님이 보내줘서 받았어요. 그 다남다육 왕팬이라고. 나도 팬 많다우. 아유, 누가 없디야.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잠시만요. 자, 특별 세일 70% 슈퍼 블랙리스. 그 다음에 핑크 도는 색상은 핑크 블랙 핑크 니스. 자, 그 다음에 가격이요? 도매가보다 저렴하다 그러니까 시중에. 예. 자, 그 다음에 슈퍼 블랙 니스 4만원, 슈퍼 핑크 니스 4만원, 코페리 금 3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늘 아쉬운 점은 외갓집 다육이는 구독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아쉬워요? 막 살라고 저기 이런 거죠. 내가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다 문자 띵 넣어요. 나 이거 살게요. 그러면 판매 완료, 품절. 아우, 화나요. 그런데 이 상품은 여유 양이 좀 있답니다. 그래도 이번 물량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안 구매 못하고, 또 대부분의 다육이를 지난 영상으로 뭐 좀 달라 뭐 좀 구해달라 어려워요. 안 돼요. 예, 지난 영상으로 그 가격, 지난 영상으로 또한 이 품목을 구해달라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농장이 출하할 때 천평짜리 한 동을 그냥 출하 딱 하잖아. 그러면은 재고 남아있지 않는 한은 그 수량이 없어요. 한 개라도, 단 한 개도. 농장은 한꺼번에 출하를 다 해요. 한꺼번에 쫙 풀어요. 그래서 영상을 담으면 이 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막 그 집도 있고 또 저쪽 집도 있고 막 이런 현상이, 내가 농사를 예를 지면 얘를 한꺼번에 출하를 하고, 얘를 농사 지면 얘를 한꺼번에 출하를 하지, 요번에 출하하고 한 달 있다 또 출하하고 또 한 달 있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드린 거예요. 자, 여기는 예, 매미 소리가 다 들어가죠. 예, 아주 산세가 맑고 경치가 좋은, 경치 좋고 공기 맑은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의 외갓집 다육이었습니다.